네.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진짜 궁금하다. 우리 무속인들 모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. 네. 딱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. 없으면 그냥 인사하고요. 저희 세컨드가 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. 저희 제2의 도전이 맞아 맞아. 네. 그게 네. 참 중요한 부분이죠. 네. 궁금한 그렇죠. 질문. 그게 궁금하죠. 네. 우리 저기 뭐 실령님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뵐 때는 내년까지 조금 고생하셔갖고 내년 후반기 때 네. 후반기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야. 근데 그때 그거를 딱 잡게 되면은 네. 뭐 곡을 잡든지 뭐를 잡든지 가수니까 그때 내년 후반기 때는 어쨌든 뭔가 하나가 잡아져서 뻥 뜰 일이 있어. 아. 그때서부터 이제 괜찮아진다고 볼 수 있어. 1년만 고생하면 되는 내년도 후반기가 돼야 돼. 가을 정도가 돼.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가 되면 잘 될 수 있는데 그때 재방송 보지 마세요. 아 거기에 저 네, 이름이 맞아, 이름. 사실 고민이 네. 될 때가 있어요. 네. 세컨드. 네. 네. 이름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안 좋아. 저 지철 신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? 너무 안 좋아요. 어차피 이게 분명은 그러니까 저 이름을 네. 그러면 네. 바꿔요. 아니지. 본처들. 그러니까. 아니 내년 가을에 바꿨으면 어떡하지라고.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이름이 저희랑 안 어울리나요? 느낌이. 이름은 이제 또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. 네. 네. 이제 개인 상담 한번 하세요. 네. 상담 있겠습니다. 네. 네. 일단 그러니까 소감 좀 얘기 듣고 알았으니까. 자, 이제 소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예나 씨부터. 저 한강에서 매일 치맥만 먹을 게 아니라 네. 용신한테 빌어야 되겠어요. 제 삶은 제가 이뤄가는 겁니다. 용신님, 기다리세요. 예나 씨. 저는 오늘 무료로 이렇게 사실 돈을 내야 드려야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사주 봐주신 것만 해도 저는 오늘 한 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듣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렇죠. 열심히 할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나중에 따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.